도시바 반도체 사업 부문의 1차 입찰 제안서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는 일본 정부와 미국 업체 SK하이닉스가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도시바는 낸드 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 19.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은 글로벌 2위 업체로 도시바 인수에 10여 개 기업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도시바는 반도체 부문의 지분 20%만 매각한다고 밝혔지만 다시 지분 100% 모두를 매각하겠다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2006년에 인수한 원전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매각가는 3조 원에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며 25조 원으로 급등한 상황. 당초 인수를 추진했던 SK하이닉스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작년 말 기준으로 4조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대만 홍아이 정밀공업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공동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불가한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일본 당국이 기술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중국 또는 대만 기업의 도시바가 인수되는 것만큼은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일본 민간 펀드가 지분의 34% 정도를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은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SK하이닉스가 나눠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미국 업체가 인수하든지 아니면 하이닉스랑 미국이 나눠서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지금 현재 시장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바가 완전히 넘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하이닉스 입장에서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큰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마감 하루 전까지 안개 속에 있는 도시바 인수전에서 SK하이닉스가 어떤 전략을 펼칠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